예, 2023년 1월 14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 관련해서 교육법인 설립 특히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교육법인 설립은 2017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거의 5년 차, 6년 차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육법인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주쯤에 디스코드 토론방을 오픈을 할 겁니다. 토론방 오픈하면 여기서 주로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간단하게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하고 사업 내용인데, 사업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코딩하고 요 과목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이죠. 대학생 대상으로 코딩 과목, 직장인 대상으로 코딩 과목, 이렇게 요걸 제공하는 것이 우리 사업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영역이 기존의 어떤 온라인 강의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 강좌인데, 요거는 1학년 초등학교 과정은 이 스크래치 코딩 이미 다 완성을 했습니다. 6년 정도 공부할 분량을 다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요걸 납품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팀 주피터가 영상 제작한 게 거의 한 6,000개 정도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은 게 스크래치 코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중점적으로 초등학교 납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관리, 학습자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얼마나 공부했는지 등등을 다 평가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학교 1학년 때는 주로 요 과목, 요 파이썬, VS 코드, Git, 리눅스 요네 과목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도 아마 이번 달 정도나 다음 달, 늦어도 다음 달 정도면 다 준비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1부는 이미 준비를 했고, 1부는 좀 준비가 덜 됐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은 향후 학습의 토대, 예, 만들어주는 거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교 3년,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은 학습자들이 머신러닝 코스와 엘릭스 코스와 러스트 코스 중에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기 한 5년 학습 분량이에요. 엘릭스도 제대로 코딩을 하려면 5년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러스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5년치 학습 분량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도 비슷해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우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중고교 과정을 관련해서 요 과목들 제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재는 미국의 SAT나 AP 교재 요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교재들을 쭉 봤는데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재도 좋긴 합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조금 더 좋은 교재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6년치 학습 분량이고, 교재는 이미 다 선정을 했습니다. 다 마무리 선정을 했고, 다 오픈소스 교재예요. 크리에이티브 카먼스 CC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카먼즈에 따라서 수정 배포가 자유로운 교재들입니다. 이걸 이제 매주 1회 온라인 시험을 매주 그러니까 학습 분량,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컨텐츠 제공하고, 그리고 강좌도 제공하려고 그래요. 영어 강좌, 수학 강좌, 물리 강좌, 간단간단하게 강좌도 제공하고, 온라인 강좌죠. 그리고 매주 1회 온라인 시험도 제공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죠. 텍스트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강좌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온라인 테스트하고, 요세 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학습자의 진도와 성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요렇게 이미 시스템은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웹 UI하고 DB 부분만 보완을 하면 돼요.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대략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400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인 4만 명 정도를 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800만 명이잖아요. 800만 명의 1%라면 8만 명까지가 아마 최대 수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이 교재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1%, 학습자의 1% 정도가 미국의 SAT나 AP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마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강료 정책인데, 수강료 정책은 일단 나중에는 월 1달러입니다. 월 1달러. 이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당장은 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연간 100만 원 정도,
여러 기사 갖고 싶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죠. 컴퓨터 과학 5년치, 6년치 공부할 분량하고 그리고 이 과목들에 대한 것 해서 합쳐서 월 10만 원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교육법인 임직원도 이번에 구성을 합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구성을 할 거예요. 우리 팀 주피터 내부에서 할 겁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편집팀은 이 교재, 그러니까 SAT와 AP 교재죠. AP 교재가 수학, 물리, 화학, 식물 요 네 가지 교재를 매주 학습 컨텐츠와 매주 시험 할 정리하는 거. 요걸 해야 돼요. 다음에 요것을 학습자들에게 한국으로 바꿔서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영어 그대로 보낼 것이냐, 요거는 뭐 그때가 생각해보죠. 뭐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요즘 구글 트랜스레이시라든가 여러 가지 번역 툴이 워낙 좋아서 깔끔하게 번역이 돼요. 정말 깔끔하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되진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영어로 보내주더라도 학습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한국어 필요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또 이미 우리나라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영어 교재로 학습하고 있죠. 그리고 시스템 팀은 이 우리 교육법인 시스템이죠. 교육법인 시스템, 교육 인프라 코딩하는 건데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머신러닝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ITS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 상당히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학습자 한 명당 한 명의 AI 교수를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교수가 그 학습자의 능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적절한 진로와 직업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도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홍보팀도 우리 구성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우리 디스코드 트럼방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 순회 강연이라든가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상은 이제 요 학교들이죠. 요 학교, 영재학교 이런 학교들입니다. 자, 그리고 본사는 일단은 잠정적으로 제주도예요. 제주도 회사고 시장 수요는 대략 뭐 학생증 초등학생까지 합친다면 8만 명. 직장인 중에서 이 러스트나 파이썬 머신러닝을 공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인이 2,500만 명인데 2,500만 명 중에서 그래도 한 1,00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000명. 맥시멈 1,000명. 어쨌거나 대략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요는 뭐 10만 명 안쪽 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ABC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법인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교육법인 수익이죠. 이거는 ABC 시스템 개발의 재원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ABC 시스템이 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ABC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된다면 어쩌면 2025년 정도에는 ABC 신도시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ABC 신도시가 뭔지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기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요거 때문에 우리 교육법인 설립 준비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5년 정도 준비 걸렸죠.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교육법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하려고 하는 거죠. 자, 해서 저 정리하자면 다음 주에 디스코드 토론방 오픈하고 그 다음에 깃허브와 깃랩에 우리 ABC 시스템 지금까지 코딩한 내용을 업로드합니다. 꽤 코딩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딩된 내용 올릴 것이고 그리고 강좌는 온라인 강좌 초중고 특히 중고의 영어 아니 특히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이 강좌는 올해 주로 녹화한 분량 중심으로 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요 과목이죠. 요 과목들 강좌 작년까지 녹화한 게 꽤 많이 있는데 꽤 많이 녹화한 것들은 그냥 참고 영상으로 냅두고 대부분은 올해 녹화해서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100건 정도 되잖아요. 우리 지금 강의 녹화 준비한 게 엘릭스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0건 정도 준비돼 있고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 정도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내용만 따지면은 뭐 10권도 채 안 될 거예요. 중복되는 거 빼면은.
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는 아직 안 올렸네요. 러스트도 대략 한 30권인데 실제 내용은 한 10권 정도 될 겁니다. 어쨌거나 권수로 따지면 다 100권 정도 돼요. 100권 정도 되는 것을 올해 말까지 다 강좌 녹화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로 해 나가면은 지금 우리 지난달부터 하는 속도로 진행하면은 뭐 충분히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이제 우리 ABC 교육 시스템 요것도 웹 UI와 DB 부분 남았는데 요거 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제 사업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학습할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코딩 분야죠. 코딩 분야. 코딩 분야라 그러면은 머신러닝이나 엘릭스나 엘릭스 혹은 러스트 셋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학 등입니다. 수학 등. 콘텐츠 제공하고 그리고 매주 온라인 시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강좌 강좌도 제공해서 온라인 강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험 그래서 학습자 각각의 성적과 진도 관리 예. 그리고 통계 정보도 도출해서 학습자 각각이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교육법인 사업 파 내용입니다.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 팀즈 피터 내부에 디스코드 토론방을 다음 주 정도 오픈하니까 여기에 방문하셔가지고 주소 나중에 공지할 거예요. 공지하면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면 됩니다.